안녕 친구들! 여기 구독 눌러줄 거지! 오늘은 학교에서 상장을 주는 날이다! 그렇다면 혹시 나도 상장 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상장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이름 부르는 제자님들은 앞으로 나와주세요. 먼저 수학 경시대회 최우수상 울자.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태권도 대회 대상 호용이. 네. 참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내 남친이야. 자, 그리고 한 가지 상이 더 남았습니다. 바로 선행상이에요. 네? 선행상이요? 심심이, 혹시 나일까? 나 착한 일 엄청 많이 했는데. 에이, 네가 무슨. 나라면 몰라도. 나일 거야. 선행상을 받을 제자님은 뺀돌이입니다. 우와! 참 잘했습니다, 밴돌 제자님. 감사합니다. 나 상 받았다. 선생님, 말도 안 돼요. 천하의 말썽쟁이 밴돌이가 선행상이라뇨. 아니에요. 얼마 전 밴돌이는 이어카 빼시는 할아버지를 도와드리는 아주 착한 일을 했답니다. 그럴 리가. 밴돌아, 축하해. 축하한다, 밴돌아. 밴돌이 멋지다. 에이, 뭘. 너희들도 상장 하나쯤은 다 받았었잖아. 뭐야, 그럼 우리 반에서 우리 셋만 상장 못 받은 거였어? 샤, 그까지 상장 없으면 어떠냐? 먹지도 못하는 거. 대박이야! 우리 앞으로도 상장 같은 거 받지 말자! 냠냠아, 너도 받으면 안 돼, 알았지? 그래, 너도 받지 마! 아, 그게 사실... 나도 상장 받았어! 우리 둘만 못 받은 거였어! 왜 그래? 그까 상장 없으면 야, 그걸 우리만 몰라! 사실은 상장 굳이 받고 싶단 말이야! 니들 지금 설마 공부하냐? 말 시키지 마! 우리 우등상 타야 하거든! 니들이 공부와 상장을 탄다고! 그게 말이 되냐! 열심히 공부했더니 힘들어. 냠냠아, 우리 공부한 지 몇 시간 됐어? 5분. 5분? 겨우 5분 지났다가. 말도 안 돼. 얼마나 상장이 받고 싶으면. 겠다, 상장 받아라. 누구 놀리냐? 혼날래? 맞아, 우리 지금 진지하다고. 야, 난 뭐 맨날 놀리기만 하는 애냐? 진짜야. 상장 받고 싶은 너희 마음을 너무 잘 알겠어. 그래서 나라도 상장을 주고 싶어. 선행상 받더니 밴드리가 진짜 착해졌나봐. 그러게. 알았어. 전 그렇다면요. 고맙게 받을게. 아니야, 뭘. 미안, 밴드라. 그동안 널 많이 오해했었나봐. 이렇게 상장을. 코딱지상 변홍심. 우리 학생은 평소 코딱지를 열심히 파먹어 얘 상장을 주어 칭찬합니다. 방귀 뽕뽕상 금반지. 우리 학생은 평소 시도 때도 없이 방귀를 뽕뽕 끼어서 금반지. 천하의 왕 밴돌이 착해질 리가 없지. 저런 밴돌이도 상을 받았는데 우리 뭐야. 두고 봐, 우리도 꼭 상장 받고 말 거야. 공부는 무린 것 같고 우리도 선행상 누리자. 어우 좋아, 밴돌이처럼 뭔가 착한 일을 하는 거야. 선행상 고고고. 막상 나왔지만 딱히 할 건 없다. 그러게, 휴지라도 주워야 하나. 밴돌이는 운도 좋지. 그런 할아버지를 다 만나. 응? 어? 저기! 할아버지!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양짱! 양짱! 아니, 짐이 별로 없어서 괜찮대도. 괜찮아요, 할아버지! 저희가 좋아서 하는 거냐, 뭐. 밴돌이도 상장 주셨으니까 우리.
그래도 주시겠지? 당연하지. 곱단 선생님은 공평한 분이시니까. 냠냠아, 얼른 인증샷 찍어. 어, 찍고 있어. 어, 찍고 있대. 더 열심히 밀자. 학생들, 이제 그만 밀어도 될 것 같아. 아니에요, 끝까지 밀어드릴게요. 어, 아니야, 진짜로 이제 그만 밀어도 된다니까. 아니에요, 거의 다 왔는데요 뭐. 아, 진짜 말 좀 들어. 할아버지, 어떡해. 상밖에 진짜 어렵다. 얘들아 기웃네. 공부도 안 되고 착한 일도 안 되고 상장밖에 너무. 맞다! 선행상만 상이 아니잖아. 그럼 또 뭐가 있었지? 운동회를 누려보는 거지. 너 달리기 못하잖아. 글짓기 대회는? 맞춤법 다 틀리면서. 그럼 톡 빨리 보내기, 점심 빨리 먹기, 군것질 대가기, 수업 시간에 많이 미치기, 그런 건? 이런 걸로 상 안 주는 거 알고 있지? 그럼 우린 상장 못 받는 거야? 아, 얘들아, 발명 대회는 어때? 발명 대회? 응, 선생님이 내일까지 발명품 내라고 하셨잖아. 아, 맞아! 발명 대회! 이름 금반지, 한때 꿈이 발명가. 단 발명가 말고도 꿈이 700개쯤 더 있음. 이름 변응심, 3세 때 미적분을 푼 천재. 단 3세 때까지만 천재. 상장 주세요. 얘들아 이거 봐봐, 멋있지? 이러니까 나 발명가 같지 않아? 어, IQ 20은 높아 보이는데? 아싸! 그럼 100된다! 너 IQ 80이었냐? 근데 뭘 발명해야 상을 받을까? 난 평소에 생각해둔 게 있지. 오! 뭔데 뭔데? 그건 바로 이거! 안경? 아니, 이건 그냥 평범한 안경이 아니야. 누가 미소년인지 알려주는 특급 안경이지. 와, 어, 오, 좋아. 아니, 아니, 아니. 와! 차라리 미소년이 열리는 나무는 어때? 아니면 미소년을 낳는 달기라든가. 야, 니들은 뭐 아이디어라도 있어? 아, 저기 아무래도 상장을 받으려면 선생님들을 위한 물건을 발명하는 게 좋지 않을까? 맞아, 선생님들을 위한 거! 그런 거라면 아무래도 점수를 더 주시겠지? 바로 그거야! 어머, 제자님들, 이게 뭡니까? 이건 저와 응심이의 발명품입니다, 선생님. 어머나, 이게 발명품입니까? 아주 멋져 보입니다. 네, 이번 발명대회 1등은 저희가 틀림없습니다. 자, 그럼 공개하겠습니다. 겨우 그거냐? 야, 웃지마. 상자가 큰 것밖에 없었다고. 반지야, 어서 설명드려. 이 발명품은 선생님이 평소에 칠판 지으실 때마다 얼마나 힘드실까? 마음이 너무 아파서. 챙겨준 도리로서 선생님을 위해 밤새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만들어낸 자동 칠판 지우개이옵니다. 어? 와이퍼가 어디 갔지? 어머나, 제자님들이 절 그렇게 생각해주시다니 감개무량합니다. 선생님, 어서 작동시켜보세요. 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단합니다. 정말 훌륭합니다. 왜 이러지? 안 저랬는데. 뭔가 걸렸나 봅니다. 제가 한번. 선생님!
와! 그렇군요. 상장 때문이었군요. 네. 우리 반에서 한 번도 상장 못 받은 애는 저랑 응심이밖에 없었어. 어머나. 그래서 그렇게 무리한 발명품을 만들었군요. 그럴 필요 없었는데. 그럴 필요 없었다니요. 그럼 세 분에게 상장을 수여하겠습니다. 우정상. 위 세 사람은 평소 서로를 아끼고 위하는 마음이 아름다워 타의 모범이 되므로 이에 상장을 주어 칭찬합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참 잘했습니다. 응심아, 이거 좀 넣을래? 무슨 소리야, 네가 왜 가져가? 얘들아, 이거 나도 같이 받았어. 넌 상장 받았었잖아! 야, 나 처음 받은 상장이란 말이야! 다행히 응심이와 난 금세 화해를 했다. 그리고 상장은 공평하게 반씩 나눠 가졌다. 다음에도 또 상장을 받고 싶다. 다음에는 한 사람에 하나씩 줄게요.